우리의 우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챕터 1 레벨업 퀴즈. 와! 야! 두 개. 와! 와, 세 개. 조이! 문제. 우리 집 주방 도구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은? 쓰기. 네. 젓가락. 땡. 웬디. 나무 숟가락. 맞긴. 나무 수저. 나무 스푼. 나무 젓가락. 나무 스푼. 나무 이거. 와우. 내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요리는? 예리 콩국수. 내가 콩국수. 조이 타코야끼. 슬기 감바스. 요리라고 할 것도 없다. 슬기 라면. 요리라고 할 것도 없다. 웬디 샐러드. 웬디 오리고기. 웬디 고기. 어떻게 만들어 먹어? 힌트 줘봐요. 힌트. 오늘 내가 했어. 오늘 언니가 했어. 설마 그 구글? 아니야. 어? 그 뭐야? 패스를 해야 되나? 아니야. 조이 호박전. 아니야. 언니 뭘 했어? 언니 뭘 했어 오늘? 호박전부터. 아니 뭐 했어? 애호박전이랑 고기랑 시래기고기랑 달걀로 뭘 했어? 아 세게! 세게! 계란을 구웠어? 삶았어? 오래 땡! 땡! 조이 계란말이! 오래 땡! 땡! 조이 계란말이! 맞아요! 달걀말이! 나의 보물 1호는? 웬디! 네. 멤버들. 아. 땡하면 이거. 아, 네. 이거 세 개! 가족들. 예리! 와, 이 가족들 진짜 서운한다, 이거. 공장이야. 세 개! 러비들. 이거 땡하면. 아, 와, 이거 다 바꿔가. 이거 진짜 내 처음이라고 할까요? 아, 이거 물건이에요, 이거. 아, 물건. 아, 물건. 웬디, 섬유유연제. 웬디 바디로션. 웬디. 아 너무 독특한 거 같아. 아 나 웬디랑. 예리 카드. 무슨 카드? 세게. 웬디. 내가 냈어요. 카드. 예리. 웬디. 예리. 나라고 아직 나라고 내 빠. 빨리 말하라고. 예리. 웬디. 신용카드. 무슨 신용카드? 웬디. 좋아하지. 팬분들이 준 편지. 아니 카드라니까? 러비들이 준 편지. 아니야. 그것도 카드지. 편지가 카드. 근데 그런 세계 체크 카드? 아니요. 예리 체크 카드. 아! 왜 러비래? 웬디. 멤버들이 준 편지. 아니요. 편지 맞다면서요. 편지가 맞아. 웬디 그냥 편지. 맞아? 그냥 편지. 딩동댕. 뭐야? 나 그래도 맞췄네. 컴온. 네 번째 문제. 내 별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희 배토끼. 웬디 평화의 여신. 오. 힌트 드릴까요? 네. 제 이름이에요. 세계 배주연. 저희 배추. 아, 웬디 제 이름이야. 웬디 세계. 응. 주연배. 예리. 세계. 예리. 예리 주봉이. 주연이. 주연아. 하나만 고르셔야죠. 저희 주연아. 현아. 예리. 뭐야? 웬디. 아이리베. 아이리베. 웬디. 주연아. 세계. 웬디. 주연이. 주연이가 어떻게? 주연아. 어떻게 부르냐고요? 아니 어떻게? 주현이 아니면 주현이야? 주현이. 현이. 주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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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주현이. 나 멈췄는데? 뭐야? 주현이. 주현이 정답입니다. 와! 뭐야? 뭐라고요? 뭐예요? 주현이. 맞아요. 누가 맞춘 거예요? 나. 왜 조이가? 누가 맞춘 걸까요? 미. 러비들이 판단해 주세요. 누가 맞춘 걸까요? 누가? 조이네요. 주현이. 맞아요. 주현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말해? 내 목소리 제일 크게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아, 주현이. 주현이. 웬디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현이. 나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세계. 네. 언니 얼굴. 어떤 나? 귀여운 나. 조이 슬기 언니가 찍어준 언니. 땡. 아 언니 그거 봤는데. 웬디. 언니 셀카. 그러니까 셀카. 웬디 언니 포토카드 중에 사진 하나.
웬디 언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책은 바뀌었어요? 혹시 배경화면? 아니 이거 한지 꽤 됐어요. 언니 사진 언니. 이게 얼굴이 안 나왔어요. 웬디 하늘 사진? 제 얼굴이 제 전데. 아 슬기 네. 그림자 언니 그림자. 웬디 언니 뒷모습. 어떤 뒷모습? 청순한 뒷모습. 에이. 아 웬디 네. 아주 청순하고 예쁘고 뒤를 돌아보면 약간 향기 날 것 같은 머리를 그런 모습?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풀는 모습. 아! 어! 오! 아우 똥머리. 오. 안 할래. 정말 진짜 안 할래. 이거는 잠깐만 머리. 웬디 반묶음. 머리 모양까지 맞춰야 돼? 포니테일한 주현이. 맞아. 아.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거. 첫 번째 지금 내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 개수는 세 개 다섯 개 땡 예리 일곱 개 아이리 세 개 승희 네 개 승희 승희 열 개 아이린 두 개 예 이게 두 번째 내가 가장 최근에 쇼핑한 것은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문했습니다. 오 그래? 아이린 렌즈. 슬기 건강식품. 조이 비슷한데요. 건강식품 그 안에서 찾아보세요. 슬기 비타민. 아이린 오메가 3. 예리 프로폴리스. 조이 밀크시스. 예리 아무도 안 슬기 유산균. 아침에 무조건 유산균이죠. 아, 유산균. 네 발 사이즈는 이거 정답 더 맞춰요. 예스. 235. 아이린. 아, 맞다. 뭐 맞추면. 네.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30. 아. 장윤정 선배님과 함께 MC를 맡았던 프로그램 이름은? 조이. 와, 진짜 다 얘기해야지. 아이린. 슬기. 아이린. 잠깐 조이. 아이린. 조이 얘기해라. 너가 첫 번째랑 장난 얘기했어. 그다음 두 번째 나야. 아 잠깐 기다려 봐. 나라 왜? 나 분명히 알아. 아 두 번째 나야. 아니 알아야 돼. 너 빨리 해. 조라. 아 뭔지 알아. 알아. 윤종신 선배님도 나오고. 그래. 알아. 아니 프로그램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김예림. 그러니까 그 윤종신 선배도 나오고. 야 한 번도 안 봤어. 3, 2, 빨리. 음악회. 아이린. 아이린. 예스. 신비한 레코드 샵. 우와. 맞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세 개. 조이 배달 가요 신변 레코드 샵. 와. 아 진짜 서운하다. 어, 케이크도 왜? 보냈다고요? 정말 서운하다. 케이크 보냈잖아 나는. 얘는 나랑 같이 보냈고 언니는 마지막에 맞아. 그 떡 케이크를 돌렸고 막내는 지금 아예 이거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표정이었고. 맞아. 맞아요. 내 플레이리스트 중에 가장 최근에 들었던 노래는 이거 아무도 못 맞춰. 모르지. 야, 킹덤? 슬기? 킹덤. 조이? 포즈. 우리 노래 아니에요, 참고로. 아,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공개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힌트요? 네. 힌트는.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분의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이 노래는 아니지만. 오래된 사진 속에. 아이린. 김동률 선배님. 맞습니다. 그 제목이 뭘까요? 이 노래는 아니에요. 이거 조이 김동률 아이처럼 맞아. 조이 김동률 기억의 습작. 조이 김동률 패스 언니. 아이린 김동률 선배님의 노래 뭐 사진 뭐가 있어?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네. 몰라요. 힌트. 뭐 행동으로 힌트를 주실래요? 샤이니 선배님 노래 가사 중에 네. 누나 너무 예뻐. 목을 왜 그래? 아, 좋아해! 김동률 선배님의 리플레이. 아, 나 답 다 줬다, 이거. 나 답 다 줬네. 문제를 내주세요. 어제 내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린. 조이 이름 검색하기. 뭐 하시는 거예요? 슬기! 웬디! 슬기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 제일 먼저 씻는다? 웬디! 핸드폰 봤다. 예리! 인터넷 봤다. 핸드폰이랑 인터넷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예리!
우리 어제 뭐했지? 우리 어제 안 봤지? 어제 안 봤지? 안 봤죠. 예리! 밥을 먹었다. 퀸덤을 들었다. 땡. 힌트 일어나자마자? 아, 일어나자마자요? 아니요. 뭐였지 질문이? 집에 와서. 아, 집에 와서? 이게 아, 진짜 나한테 왜 질문 이걸로 주실 거야? 힌트를 주세요. 힌트. 집에 와서. 힌트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이린. 대본 봤다. 아, 아 이거 아, 그러네, 그쵸? 그러네. 맞아, 요즘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인터넷, 네, 보긴 봤죠. 네네네. 네, 저 다 보죠. 네네네. 누구나 봐,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다음. 네, 다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집 사랑둥이 혜님이의 생일은? 아, 이거 몇, 저번에 생일 케이크까지 올라왔는데. 아, 왜 또리랑 생일이 가깝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 같아. 맞아요. 웬디 그랬어요. 웬디 오늘 며칠이죠? 24일. 8월 4일. 예리! 8월 3일. 아이린. 8월 17일. 예리 8월 5일. 힌트는 7월입니다. 어, 아. 응? 웬디 근데... 7월 30일. 세기 7월 28일? 그 연도는? 어? 연도도? 연도는? 2020년? 왜 땡! 웬디 2018. 오! 오! 사랑해! 네, 2018년 7월 28일. 아,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 벌써 나이가 그렇게 아니,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햇님도 나이가 찼어, 이제. 3살. 나이가 3살. 아, 너무 귀엽네. 바로 다음 문제. 내가 오늘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은 몇 시? 왜? 세기! 12시. 우리 오늘 연습 몇 시였지? 예리! 아이린! 해. 1시. 아이린, 11시. 웬디, 11시 반. 웬디, 10시. 10시 반. 아, 요즘 일찍 일어난다 그랬는데? 웬디! 해. 아, 뭔지. 해, 아, 내가 많이 했어. 8시. 웬디. 세기, 9시.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발상의 전환? 웬디, 안 잤다. 오. 잤다? 안 잤다. 예리, 알람 안 맞췄다. 우와. 처음 맞췄어. 아, 너 오늘 처음이야? 안 맞췄구나. 아. 자, 다음. 밥은 안 먹어도 이건 꼭 챙겨 먹는다. 내가 사랑하는 영양제는? 웬디. 비타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그 빨간 색깔 그 겉에 씌워져 있는. 네, 그 그 회사 이름부터. 종근당. 함량. 종근당에? 아, 말하면 안 된대요. 제가...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그럼 몇 밀리그램까지 맞춰주세요. 천이요. 비타민. 뭐? 비타민 C. 천! 뭐야? 내 주종과 주량은?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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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나야. 아, 야, 나야. 목소리가 되게 좋아. 예리! 무섭다. 위스키. 앤? 땡이야? 아이린! 하이볼! 위스키인 줄 알았는데? 위스키 아니야? 웬디, 와인? 위스키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 와인의 주량. 요새 밖에 없어요, 와인이에요. 아이린! 아, 너 몇, 얼마나? 와인인데, 두 병? 세 개! 와인, 한 병. 아니야, 웬디, 세 병. 뭘 세 병이야? 얘 못 마셔도 잘. 아이린! 아니야! 와인 두 잔. 에이, 아니야! 세 개! 와인 반 병. 웬디, 한 병 반. 저랑 와인 마셔본 적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무슨 세 병이야. 갑자기. 그 전에 내가 기억이 없어요. 아, 그 전에 기억이 없어요. 그 전에 내가 기억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아, 세 병인가? 싶어가지고. 아, 언니들이 블루버스데이 촬영장에 커피차 보냈을 때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건? 다 못 기억하는 거 아니야? 웬디, 떡꼬치. 세게. 그렇게 세게 너무 가차 없다. 아, 왜 그렇게 지는 거야? 맞았는데 이게 맞긴 하잖아. 진짜? 뭐야, 아이린, 소떡소떡. 그게 떡꼬치나 소떡소떡이나 똑같이 비슷한. 무서워. 소떡소떡이랑 비슷해요. 떡꼬치. 아이린, 핫도그. 오. 아, 왜, 부실 거야? 뭘 줬지? 소떡소떡이랑 비슷해? 약간 치킨. 야, 세게! 아, 근데 다 좋아했어가지고, 막 빙수는 막 더운데 네, 너무 시원했다. 다 보낸 걸 별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메뉴를. 아니, 그냥, 떡떡이랑 뭐가 비슷하다. 우리가 골랐어, 메뉴. 그쵸. 그니까 메뉴 보고서 골랐어, 우리가. 자,
두 번째 멤버들 빼고 내가 가장 최근에 연락한 사람은 세 명이에요. 어? 단톡방이었어요. 단톡방. 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돼요? 이름을? 성함을? 어, 네네. 얘기하셔도 돼요. 진짜로? 단톡방이요. 웬디. 네. 그 연수 언니. 웬디. 리에 언니. 그리고 홀란드님. 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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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홀란드님. 한 명 됐어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분. 땜에. 어, 두 분은 맞아? 땜에. 아. 웬디. 오케이. 나연 언니. 아니, 두 명 맞았다고. 아까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아니, 거기 빼면 아니에요. 나연 언니는. 한 명 더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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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이크업 해 주시고 막 그렇죠, 그렇죠. 성함은 몰라요. 아, 아, 아 왜 맞았잖아. 아니야, 나 맞았잖아. 세 명 다 말해야 돼요? 양꼬 언니, 리아. 아, 맞아. 양꼬. 그리고 맞아, 양꼬 님. 오케이.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불상사. 야, 잠깐만. 불상사님. 잠깐만. 나 이거 나 너무 불공평해. 나 세 명 중에 두 명 맞추고 나 솔직히 다 줬잖아. 메이크업 해주신다고. 아니, 지금 양꼬 언니를 못 맞춰.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자, 다음. 와, 나 진짜 너무 덥다, 지금.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집 소파 색깔은? 웬디! 웬디, 웬디. 베이지. 어? 맞아. 오. 오케이. 더워. 자. 너 머리 금. 괜찮아, 지금 더워서 괜찮아. 자, 다음 문제. 넷플릭싱 할 때 가장 즐겨보는 작품은? 웬, 아. 넷플릭싱. 넷플릭싱. 아, 요번에 요새 본다는 거 그거 있었는데? 어, 너가 나 추천해줬었던 거. 네, 요즘 제가 좀 많이 얘기했어요. 아, 몰라요. 아, 얘기했었던 거 있는데? 힌트 줘요? 외국 네. 거죠. 네. Royal Family. 힌트? 저기 있어요. 저기. 웬디! 퀸! 노. 저기 있다. 웬디 크라운! The Crown. 아, 맞아요. 와, 뭐 다 맞힌 거야 지금? 이야. 와, 아, 예림이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예림아, 내가 너한테 관심 진짜 많아. 사랑해. 와, 관심이 많았어. 와, 마지막 와, 문제예요. 너무. 네. 와, 이거 재밌다. 자, 해봐, 해봐. 마지막 문제. 내 잠버릇은? 조이. 딱히 제 잠버릇이 없긴 해요. 어려울 거예요. 눈을 뜨고 잔다. 어, 그거 나 봤는데. 눈 나도 봤어. 거. 조이, 입에 먹을 거 넣어주면 먹는다. 어, 나도 봤는데. 아니, 그런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웬디. 그냥 뭔가를 이렇게 막 껴안고 잔다. 아이래요. 그냥 잔다. 슬기, 그 다 벗고 잔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벗고 잔다. 제가, 아, 이거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불을 껴안고 잔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웬디 베개를 껴안고 잔다? 아니, 어디, 다리 베개? 어디 붙어서 자죠? 조이! 웬디! 벽에 붙어서 잔다. 어, 맞아요. 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땡땡땡의 바디로션을 제일 좋아한다. 이 네? 브랜드는? 웬디. 아이릿. 언니가 빨랐어. 브랜드 아이릿. 말해도 돼? 아.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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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뮤즈! 웬디. 바디로션이 없어요? 아, 로라메르시. 어, 어디에요? 아, 나 알아. 나 알아. 예리! 아, 나 언니 집에서 많이 봤는데? 되게 뭐 바디로션은 아벤느? 아벤느? 웬디 에이솝 거기 해놓을 뭐 있어? 웬디 뭐야? The Bath and Body Works 아, 아니다 조이 르라보 오! 오. 내가 지금 오.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아 맞아 나랑 같이 산 거 같지? 같이 사러 갔어. 아 나 왜 기억 못하지? 갔는데 그때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르라보 갔었대 오, 르라보 뭐? 그걸 제일 좋아해? 그 어나더 13 아 그 향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아~ 썼었는데 지금 못 구하고 있어서 다른 거 쓰고 있어요 아, 로라메르시에 쓰고 있어요 로라메르시에 쓰고 있고 모아비 거의 이건 네. 어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은? 예리! 내 사진이 있는 곳? 뭐래? 아이린 침실 조이 거울함 아이린 너 작업 공간 웬디 예리 애니판 있는 곳 예리 쇼파 거실 와 아, 편하더라고 쇼파가 편하죠 그러니까 어, 쇼파를 그러니까. 탐내고 갔거든요 네. 어, 쇼파가 아주 좋아요 어, 쇼파가 좋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운동은 예리 아이린, 운동? 운동을 언제 해옵니까? 필라테스? 운동을 해? 운동하는 거 못 봤는데?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 아이린, 숨쉬기.
아 무슨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야? 배우고 있는 거.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이린 배우고 있다고? 응. 터팅? 응. 브이 필라테스 PT. 아. 우와 완전 어이없어. 어 어이없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몰라. 엄마 피자랑 필라테스 하고 있다고요. 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피티를 더 잘 갈 걸? 피티를 조금 더 많이 가긴 그러니까. 해요. 왜냐면 시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문제 가겠습니다. 네. 나는 요즘 카페에 가면 이걸 시킨다. 예. 둘이 같이 가세요. 근데 목소리가 커. 네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이거 맞다고 해야 되나? 뭐야 틀린 거야? 영어나 네, 아메리카노. 예. 내가 제일 잘 다루는 악기는? 예! 왜? 기타. 어, 저 같은데. 아, 이건 알지. 네. 그나마 기타입니다. 그나마. 예. 네, 그나마. 요즘에 뭐, 이런 거 악기를 내가 점점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없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네네네. 이제 삐받았어. 어휴. 주님 이제 뭐예요? 드디어 이제 끝났네요. 아니 이거 알아야죠. 자, 이긴 사람을. 1등이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1등이 누굴까요? 1등 나왔나요? 과연 1등은 두구두구. 웬디. 웬디가 1등을 했습니다. 8개를 맞추셨고요. 우리 웬디 1등. 감사합니다.